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가지 무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지는 무침을 하면은 단점이 있습니다. 이 보라색의 이 안토시아닌 이 성분이 몸에는 굉장히 좋아서 묻혀놓는 건 좋은데요. 시간이 지나면은 이 보라색에서 이렇게 보랏빛 물이 나와서 이렇게 식당이나 아니면은 손님이 와서 미리 준비해 놓을 때는 좋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은 바로 그럴 때를 위해서 만드는 요리입니다.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이 가지 꼭지도 말려서 차를 끓이는 거 필러로 깎아내는 겁니다. 그 오늘의 제 요리의 의도는 몸에 좋은 걸 버리는 게 아니고 해두었다가도 먹을 수 있는 색이 변하지 않는 가지 요리를 만들기 위한 작업이다 생각하시고요. 이 껍질은 말려서 차를 끓이셔도 되고 아니면 이거는 바로 혼자서 그냥 볶아서 그냥 내 다 먹으면 돼요. 그러니까 몸에 좋은 거는 요리하는 내가 먹고 두 번째 몸에 좋은 거는 다른 분들한테 깨끗하게 요리를 해서 드리면 됩니다. 이걸로요 국을 끓여도 됩니다. 버리지 마세요. 쪄서 잘라도 되는데요. 그 쪄서 자르면 너무 뭉그덕거려서 막 부서지거든요. 잘라서 찌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채반에다가 넣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냄비에다 물을 넣고요. 이렇게 얹어서 찌겠습니다. 자, 이렇게 뚜껑을 덮어놓고요. 끓으면 5분. 김이 오르고 딱 5분이면 됩니다. 자, 이렇게 딱 김이 오르고 5분 됐습니다. 불을 끄겠습니다. 뚜껑을 열어놓고요. 이거를 바로 무쳐서 드셔도 되지만 기왕이면 조금 한김만 날리고 무치겠습니다. 가지가 쪄지는 동안에 양념을 준비하겠습니다. 대파 파란 부분이 약간 하고요. 마늘 한 3쪽만 넣겠습니다. 이제 가지가 이렇게 그냥 무쳐보겠습니다. 이게 국대접이거든요. 한국인의 국대접. 제가 양을 보여드리려고 담았습니다. 가지 4개라고 해도 양이 드시면 날쑥하잖아요. 자, 이렇게 마늘과 대파를 넣은 다음에요. 간은 그 국간장과 소금으로 하는데요. 그 액젓을 넣으셔도 됩니다. 국간장 대신에. 이렇게 국간장이 너무 진하고 시큼하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시판용 국간장을 씁니다. 국간장 하나 넣고요. 소금을 이렇게 약간만 넣습니다. 저는 참치액을 쓰려고요. 액젓 대신에 참치액은 여기 조미료 대신에 쓰는 거기 때문에 많이 안 쓰셔도 돼요. 저는 반 스푼 넣으려고 했는데 부타보니 가 스푼 넣었네요. 자, 이렇게 해서 간을 보고요. 너무 싱겁게 넣으면 나중에 드실 때 너무 싱겁거든요. 그래서 약간 간은 좀 되게 해놔야 됩니다. 나중에 조금 싱거워지는 거 감안해서 슴슴한 게 지금 바로 드시면 그냥 맨 입에 드셔도 딱 맞을 간입니다. 저는 좀 이따가 먹을 계획을 하기 때문에 손님 오기 전이나 뭐 식당이나 미리 해놓는 반찬으로 좋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미리 소금을 조금 더 넣어놔야 됩니다. 참기름은 드시기 전에 무쳐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지금 무쳐놓으면 나중에 없어지거든요. 향이. 그래도 저는 이렇게 반 스푼. 여기다 통깨를 마지막에 넣어도 되고요. 아니면 깨를 조금 빻아서 넣으려고요. 이게 조금 더 무르게 찌면은 조금 더 쪄서 더 물렁하게 하면은요. 어린 아기들 밥 먹기도 좋아요. 깨 소금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왜냐면 깨 소금이 안 들어있는 깨거든요. 자, 이게 깨를 갈은 거를 깔끔하고 두었다 드셔도 색이 변하지 않는 가지 무침입니다. 자, 국을 끓였습니다. 된장국입니다. 예, 많이 짜지 않고요. 슴슴하게 지금 끓인 거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가지 쪄는 물입니다. 가지 쪄서 넣는 물을 같이 넣고 이렇게 하면 가지의 영양분은 하나도 버리는 거 없이 다 먹습니다. 불을 끄고요. 대파를 조금 띄우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콩물이 점점 보랏빛이 물들어서 진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왜냐? 몸에 좋은 거 내가 먹으니까. 가지 껍질 부분과 그리고 가지 꼭지를 이렇게 물을 끓였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이런 옅은 갈색빛이 물이 나왔습니다. 불을 약하게 해서 한 15분 끓였거든요. 이제 불을 끄고 식혀서 마시겠습니다. 아주 부드러운 가지 색이 변하지 않으니까 냉장고에 넣었다가 드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짜지 않고 슴슴하게 끓였거든요. 그랬더니 아주 가지 껍질을 한번. 그냥 건강한 걸 혼자 다 먹는 것 같아요. 가지 껍질에서 원래 이런 쌉쌀한 맛이 났었나요? 따로 안 먹어봐서 처음 느끼는 겁니다.